네, 광협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협보석 감정은 녹음승 문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신원소 주기표 데이터죠. 네, 밑에는 삼각형의 마름모 형태가 보이죠. 네, 만 배에서 2만 배 자세하게 조직 구조가 보입니다. 어는 상당히 밀착력이 강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좀 크랙이 간게 덜하죠. 하지만 좀 자세히 보니까 역시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패턴이 보이고 역시 은 역시도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역시 한 개의 원자 또는 다원자의 결합 또는 한 개의 원자 더하기 소현자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죠. 지금 광학 2만 배에서 알갱이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 보이죠? 왼쪽 좌측에 무수한 알갱이 보일 거예요.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은은 특히 살균 제형,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저기 있는 스크래치가 직선이면서도 삼각형에 보이죠. 요 삼각형 패턴의 삼입 구조는 SIC 구조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주로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은에도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은 은이 이 전도성이 높죠. 전도성이 높고 그리고 이 조직 구조가 강하고 무릎이나마는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건 좀, 네, 입자들이 저기 쿠키, 비스킷 같은 쿠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저것도 자세히 이제 밀착된 걸 보면 광학 만 배에서 또 2만 배 이렇게가 자세히 보는 거죠. 일단은 은은 매우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은나노와 은은 좀 다릅니다. 은나노와 은은 다르고 왜 은나노하고 은이 다른지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고요. 은나노는 칠산은에서 화학적으로 분리추출한 걸 말하고 은은 일반적인 그대로 광물질 순수 그대 자체로서 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면 삼각형의 파도 300이 자세히 보일 겁니다. 이 작은 입자들이 단순히 불순물 분자 조직의 결합 형태냐, 아니면 원 플러스 원 개념이냐, 아니면 원 플러스 다결정 다 형태의 입자 소연자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원소, 특히 은도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가능한 연금술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는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덕분에 이제 새로운 신연금술 형태가 드러나고 발전될 것입니다. 네, 역시 삼각형의 조직 구조 산맥처럼 보이면서 그러면서 밀도가 높아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은은 상당히 깨끗하다, 또 순수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역시 은 역시도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협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협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